모두가 잠든 새벽 5시, 요란하게 울리는 잠연종을 끄고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늘어지게 잠을 잘 시간. 내가 다니는 회사의 출근 시간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런데 5시에 눈을 뜬 이유, 중요한 업무차 7시까지는 회사에 가야 하기 때문이었죠. 미국 회사와의 수주 계약건으로 현지 시간에 맞추느라 출근 시간을 앞당겼던 겁니다. 2시간 일찍 출근하려니 물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웠습니다. 아, 이불 속이 그립구나. 이번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 아무리 싫어도 영락 없이 새벽 출근이었습니다. 준비 다 했니? 지금 나갈까? 새벽 시장으로 일을 가시는 아버지는 아들과 나란히 출근하는 게 반가운 눈치였습니다. 직장 생활 5년 차, 아버지 일터와 같은 방향이지만 한 번도 함께 집을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지하철에 오른 시간은 새벽 6시 무렵. 텅 빈 열차를 상상했던 나는 다소 놀랐습니다. 새벽 전철하는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승객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겨우 앉을 수 있는 정도였죠. 새벽에 집을 나와 일찍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열의 아홉은 부족한 잠을 채우느라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안쓰러운 시선은 이내 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살림에 6남매를 키우느라 일생을 새벽 시장과 함께한 아버지. 아버지도 그랬던 겁니다. 가지런히 새벽 열차에 올라 앉은 채로 쪽잠을 자고 졸음에 겨운 몸을 이끌고 씩씩하게 일터로 향하고 고작 며칠 일찍 일어나면서도 엄청 힘든 양 불평했던 내 모습과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자식들의 자가용 선물을 거절하셨던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뭐하러 차를 사?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긴 차를 타지 않니? 차는 필요 없다. 자가용보다 편하다는 지하철을 타고 그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새벽문을 열어오신 아버지. 아버지가 달려온 인생만큼이나 힘차게 달리는 열차 안에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